발표 하루만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바로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 나섰습니다. 첫 공개 인사 자리에선 외교 안보 라인 갈등설을 의식한 듯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전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 실장이 맡았던 주미대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회담 준비에 관여했던 인사들로 외교 안보 라인을 급히 재정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이 주미대사로 한미 현안을 다뤄왔기 때문에 방미에 허점이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미 모두 문제 없다고 하지만 주요 의제는 아직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 핵 자산으로 대응하는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는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 감축법 등의 우리 기업 불이익을 줄이는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대통령실은 안보실 내부 알력설 등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큰 인사가 나는 건 아니라고만 했습니다.